등근육 중에 특히 이 밑광배 부분은 유전자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근육입니다. 광배근의 건이 짧고 근육이 길게 타고난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까지 꽉 차있는 넓은 광배근을 갖게 되는 반면, 광배근의 건이 길고 근육 자체가 짧으면 절대로 등 하부까지 넓게 펼쳐지는 광배근은 가질 수 없죠. 이건 해부학적으로 사람마다 근육이 붙어있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광배 하부를 넓게 채우고 싶어도 선천적으로 밑까지 꽉 차는 사람보다 넓어지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.